주원상균입니다. 3번입니다. 울산현대 2번입니다. FC서울 1번입니다. 우리가 또 토너먼트의 강자 또 디펜딩 챔피언의 어떤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잘 준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은 구다쳐 보겠습니다. 제가 2010년대 초 수원에 와가지고 제가 FA컵 그때 황선홍 감독님이 되셨었는데 제가 N발 결승골로 맞습니다. 네, 제가 네, 저희가 울산 이기고 올라가서 결승전에 또 한번 서울이랑 붙은 다음에도 황선홍 감독님 가슴에 빗을 한번 꽂겠습니다. 지금 우선 저희 팀이 되게 2연승을 하고 있고 또 분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기훈이 형 뭐 왼발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자신 있고 또 이겨서 또 저희 작년에 또 서울한테 져가지고 뭐 결승에서 또 만나가지고 배가 파지고 싶습니다. 네, 지금 4강전을 맞춰서 몸을 만들고 있고요. 아까 용희가 군대 제대하는 게 저도 군대 제대했지만 딱 그게 기분 좋은 게 딱 2주 가더라고요. 2주 가고 좀 한 달이 지나면 조금 지치는데 딱 FA컵 할 때가 딱 지칠 타이밍이어가지고 용희를 좀 집중적으로 뚫겠습니다. 지칠 것 같습니까? 2주 후에? 뭐 그때는 짬밥이 더 빠져서 더 몸이 더 좋을 것 같고요. 기훈이 형 아직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때까지 쭉 쉬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